저희 재즈 커플이 그렇지 별거 별거 하기로 했습니다. 맞춤을 두 분 했어? 4인용 테이블? 아따 왔어요. 테이블? 아따 왔어요. 지금 좋아하는 거 같아. 역시 잘가 얘들아. 잘자 자기들. 아 저 새끼가 존나 내려갈 것 같아. 뭐야 씨. 아이디 재열 OR 재열아. 안돼 카메라 돌아가야 조용히. 아이씨 시발 진짜 좀 치워봐. 이렇게 가릴게요 제 손가락으로. 나오셔도 돼요. 안돼 이거 찍어야 돼. 기둥님 옷 벗고 있잖아요. 나 메이플 스토리 하는데 쟤 병신인가? 쟤 지금 메이플을 한다고? 진짜 제대로 병신인가? 아 꽃이 존나 나왔겠네 카메라에. 왜 이걸 왜 해? 스킬 제일 센 거 해봐. 이거야? 와 X된다. 와 씨발. 어 이거 맛있네 진짜. 아 씨발 이 맛인데. 아 이게 이 맛인가? 제... 사거리가 존나 X같네 근데. 와 존나 오랜만이다 씨발. 나 이거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다. 아니 초보자 부탁으로 들어가냐? 쩔어줘? 아씨 해킹 당했다고 짜증나. 안 되겠다. 내가 풀어야겠다. 이미 따라오셈. 나 이제 출장 가야 돼. 어디? 더 드림킹. 찾아. 여기까지 가. 아니 나 할 게 없어. 아니 일을 해. 일? 어 저기 직원 맡겨놨어. 제이랑 데이트해 가서. 누구? 제이. 그 이름 말하지 말아야지. 난 가야 돼 진짜. 글램핑? 아니 글램핑이 아니고 출장. 같이 가자. 우리 가족 됐는데 다 같이 씨발. 아 왜 가 니가. 근데 지난번에 희연님 데리고 왔는데 왜 안 데리고 가요? 맞아요. 왜 데리고 가 남자들을 데려. 나 가야 돼 진짜. 비서해줄게. 남비서 필요 없어. 남비서 남비서 싫어. 너무 심심한데. 그냥 가. 집이 아마. 집이 아마 어떻게 돼 있을지는 나 궁금한데. 포차 가자. 집 챙겨. 신이돼버렸어. 집 챙겨. 집 챙겨. 집이 뭐. 오케이. 집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럼? 아니 어차피 내일 아침에 올 거야. 지금 그냥 가서 고기만 먹고 오면 돼. 아니 이제 뭐 거기 패키지 협상 좀만 하고 거기 패키지에 있는 내용들 조금만 넣어. 내 내고항 찍으러 가는구나. 내고항 찍으러 가는 거. 자 우리 모임 이름 정합시다. 일단 이름. 어 그 후속으로 나온 게 있어요. 맞아. 어떤 거? 덜렁이들. 자 고추 모아주세요. 아, 덜렁이가 그 덜렁이가 아니에요. 고추 모아주세요. 자 아랫덜이 모아서 시작. 덜렁 덜렁 덜렁. 아이 뭐야. 야 그래도 너 솔직히 우리랑 같이 하니까 좋지 않냐? 혼자보다는 낫다. 너 업무가 뭔데? 우리가 오늘 도와주러 왔으니까. 비서 일단 방을 싹 둘러봐야 돼. 이게 지금 얼마지? 이것도 파는 거야? 이게 잠시만. 이게... 접시에 뿌리 한번 담아볼게요. 우와 우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육즙이 다 담겨져 있어요. 진짜 맛있어. 그냥 먹어. 이게 꼬마국이다. 맛있지? 와.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고기가 생겼어. 그니까. 와. 여기 앉아서 먹어야지. 그냥 여기서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요? 캠핑카. 여기가 내 봤을 때 여기는 좀 딱 우리 시청자들이 오기가 좋아. 가격이 되게 저렴해.
와 근데 여기 너무 아늑하고 좋은데? 너무 아늑하지 않아요? 진짜 좋아. 뭔가 그 캠핑카반의 감성? 그러게 캠핑카반의 감성이 딱 그 감성. 여기서는 음식 토마호크 딱 요리할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딱 먹는 거죠. 너무 좋은데? 드림 스테이크. 드림 스테이크. 아 이걸로 왔지 이거? 좋아. 완전 오, 좋다! 좋네. 이거 2인이 아닌데 이 정도면? 고기 구워먹고 싹 들어와서 하면 싹이네. 실내 서핑 한번 체크해보는 거. 온수불 따뜻한지 보는 거. 보는 거. 비키니언이 있나 없나 보는 거. 비키니언이 체크. 재밌겠다. 너가 또 손수 이런 걸 일일이 체크를 하는구나. 나 다 체크해야 돼. 비키니언이 체크는요? 비키니언이 없네. 가격 좀 많이 싸게 해야 돼. 대표님 안 계세요?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컨 나오셔야 되는데 이따가 이따가 나오... 대표님 안 나오시면 저보고 나가야 되는데 손님 나오려고 하시면 안 돼요? 네 나오라고 그럴게요.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몇 장 좀 공짜로 좀 주세요. 안 된다니까요. 아니 나는 어떤 게 화를 냈잖아. 아니 화를 냈어요. 안녕하세요. 대표님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나한테 딱 걸렸다 방금. 위축이 있다고 쳐보세요. 어? 탁구 해갖고 더 풀어내는 거 어때요? 내 얘기에서 괜찮아. 저거 탁구로 내기 해가지고 좀 뜯어내봐. 너 너무 잘 치잖아. 안녕하세요. 어? 대표님 저희 같이 일하셔야지. 탁구 치는 시면 어떻게 해요? 얘한테 달리는 거 알지? 아니 대표님 너무 잘 치신데? 아니야 서울에 네? 근데 우리 질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? 어? 재밌게 얘기할까요? 탁구 4개 좀 줄 거 주시기 4개에서 탁구 4개에서? 누가 검정? 뭐 예를 들면 김치찌개라던가 이런 게 좀 고기 세트에 좀 들어가야 될 것도 좀 있는데 좀 알았어 오케이 자 한번 그냥 해볼까요? 살짝 그 서핑을 저희가 2시간으로 받았잖아요. 이걸 종일권으로 바꿔주셔야 돼요. 아니 무슨 2시간인데 물어봐야 돼. 우리 서핑 종일권으로 바꿔달라는데 탁구방으로 김치찌개 뺏겼어. 탁구 존나 잘 쳐. 하이라이트. 일단은 알았어. 그럼 못 이기면 못 하는 거야? 내 이대 형 아 이대 형 해볼까 한번 해볼까 오케이 김치찌개 땄어요 일단 저희가 김치찌개 땄는 거 파이야 오 좋아 파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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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멍이랑 종이권 서핑 종이권 총 11만원 상당입니다 여러분 좋겠어 일단 그거 받으신 거 지신 거예요 그거? 아니 전달할게
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오! 웰컴 드링크. 아, 이건 다 시즌 1 때 줬던 건데, 이번엔 안 넣어줬대. 에휴. 야, 됐어, 됐어. 어. 아! 나이스! 나이스! 다 줬어. 또.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하는 거 처음 봐. 오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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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